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서울시와의 면담을 통해 복귀 등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1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서울시와 피해자 측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. 이 면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관계자, 피해자, 피해자 가족 1인, 변호인단, 지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 서울시와 피해자 측은 면담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 현황을 설명하면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일터 복귀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. 오 시장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로했으며 피해자 복귀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울러 성폭력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앞서 오 시장은 8일 자정쯤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며 성추행 피해자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. 그는 이번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. 피해자는 우리 모두의 아들, 딸일 수 있다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.